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에,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안 늙지요? 젊어 보고 늙어 보니 청춘은 간밤의 꿈 같은 꿈결 같은데 하고는 어느새 잠깐이더라. 지금 젊고 아직 늙지 않은 사람들아, 인생은 단독이었고 연습 또한 없으니 세월이 유수라고 시간을 물뜨듯 낭비하지 마라. 오염과 남용이 삶을 망치고 낙태와 추태가 인 사람을 망치더라. 지금 젊어도 언젠가는 늙을 사람들아, 효도도 보고 배우는 것이니 좋은 것, 맛있는 것 있으면은 자식보다 먼저 부모 먼저 건네어라. 사람도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숨겨야 잎이 무성하니라.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어가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늙었다고 외면하고 늙었다고 신여기고 늙었다고 귀찮아합니다. 세상 천지에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어서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뉴욕 브루테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과 한 명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면 그는 낮은 초원에 앉아 조용히 먼 사리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울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13살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네주면서 이 옷이 얼마나 한적한지 1달러 정도요.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는 호기심의 상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하였습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도 하지 않니? 너는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 내가 이 옷을 팔면은 나와 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야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는 정성껏 옷을 빨았습니다. 달비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옷의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 그늘에 말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이나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옷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달러를 움켜쥐고 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쓰레기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손질해서 번화가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 다시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가 있겠니? 어떻게? 이렇게 낡은 옷을 어떻게 20달러에 팔 수 있겠는가? 그 옷은 기껏해야 2달러의 값어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너는 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니? 아버지는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렴.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 끝에 그는 또 한 번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 형에게 옷에다 귀여운 토널드 떡과 미키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 중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로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고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 이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 10살 남짓한 아이는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달러의 팁을 주었습니다. 25달러. 이 옷은 그야말로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을 한 벌 건넸습니다.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살 수 있겠니? 아버지의 깊은 눈은 오래된 우리처럼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받아들고 생각이 잠겼습니다. 두 달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 포켓의 홍보차 뉴욕을 방문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곁에 있던 홍보요원을 밀쳐내고 파라 포켓에게 뛰어들어 낡은 옷을 그림이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파라 포켓은 어리둥절한 아가 곧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순수한 도전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며 파라 포켓은 거짐없이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도전은 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파라 포켓 여사님,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네 옷인걸. 어떻게 하든 네 자유란다. 소녀는 와 하고 즐겁게 웃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친필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200달러에 팝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한 석유 상인이 1200달러의 비싼 값을 주고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쉴 새 없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난 내가 그 옷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계획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해내주기야.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해. 밝은 달의 밤하늘에 떠올라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괴물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냐?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머리를 굴리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다시 고개를 가로들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내 맨 처음 의도가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네게 알려주고 싶어서 1달러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삶에 미움을 잃은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다. 우리가 그저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그의 몸과 눈앞의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내가 날 어신여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20년 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의 황제, 아니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미국 출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동이 되는 분입니다. 예, 다음을 이어서 거림과 창녀와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림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했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내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읽기로 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치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렇다 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방에서 지상에서 결국 그는 찾아갈 곳은 창녀촌뿐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저들처럼 운전밖에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먹여달라고요. 돈이라면 독약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한 창녀가 음식상을 차려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인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주지 않고 받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천사야. 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아오던 내가 천사라니. 그런데 거리는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한평생 처음 듣는 이 아름다운 말에 장녀는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려 창녀는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창녀는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둘은 서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천사. 드디어 두 사람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주가객들의 감동과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아담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인은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게다가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찬양합니다. 창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가진 수모를 당하지 않아서 할 수 있고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새롭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거리는 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구한 것은 율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린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서로 돕고 살면 천국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지옥인 것이요. 상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천사 맞죠? 네, 다음으로 웃으며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네, 웃음은 연약대를 강화시키며 원만한 성품의 필수 조건입니다. 웃음은 높은 혈압을 내리고 낮은 혈압을 높여줍니다.
거하는 도우며 노폐물 제거는 없습니다. 웃음은 침울감에 대한 특효약이며 아토피를 치유하고 조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케 하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살도 빠진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잘 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심장을 부드럽게 안마를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우며 긴장을 풀어주고 친근감을 주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맑고 진실한 웃음은 자신이 선한 사람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도서에 보면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는 매사에 대해 있음을 조언합니다. 때가 있으면 조언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웃을 때 웃어야 그 웃음은 영향이 되는 것이며 솔선해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겸손해 보입니다. 한 의학 잡지에서는 웃음을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젊어진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웃지 않는 자는 장사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마케팅이며 성공의 열쇠이며 웃으면 예뻐지어 보입니다. 15초 웃으면 이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